재밌는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는 않겠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어려운 거 내가 도와줄까 물어. 도와줄까? 응, 안 도와줘도 돼. 어, 알았다. 어, 나중에 내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야기해라니까 보내버려. 두 말도 하지 마. 응. 내가 판단이 그렇게 서지 않게끔 상대가 내한테 행동한 거고. 그러니까 도와줄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 어려우니까 도와주면 좋지. 가면 내 시킨 대로 할래. 아이고, 내가 내한테 좋아지만 진다. 그럼 시킨 대로 하지. 요트 가서 요렇게 해라. 딱 시켜, 그냥, 그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이 풀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절대 어려움이 안 풀려. 안 풀려, 그만. 왜? 이 사람을 지금 니한테 인연을 준 거라, 하느님이 지금. 네 입만 믿겨. 당신들이 스님한테 인연을 줬어? 네 번만 믿기는 거야. 원리가 그래. 조윤기한테 인연을 줬을 때 조윤기 번만 믿기는 거야. 어, 문성민한테 인연을 줬을 때는 문성민 번만 믿겨. 어, 근데 문성민한테 갔는데 문성민이 하는 말이 내한테 별로 싫잖아. 약해. 그럴 때는 내가 돌아서 보는데 문성민하고는 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난 풀려버리는 거야. 근데 어, 스승님을 만났더니 스승님 말씀이 내가 귀에 들어오고 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해라니까 예 하고 들으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마음에 들었는데 요렇게 요렇게 하라니까 시무룩하게 안 해. 하느님이 와도 니를 못 도와줘. 어떠한 깨달은 사람이 어디 힘이 센 사람이 와도 절대 너를 못 따져. 왜? 너는 내하고 걸렸기 때문에 내하고 나누어서 풀어야 돼. 어. 어떤 마녀하고 인연이 걸려가지고 내가 딱 걸렸어. 걸리면 마녀가 하는 말 속에서 네가 풀리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거든. 스승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도 그렇다 이 말. 당신한테 왔는데 당신한테 인연을 줬으니까 당신이 이 인연을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판단을 해본 건데 니걸 이야기를 내 들었을 때 요렇게 하면 좋아지는데 내가 그냥 이야기하니까 안 들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어디 가도 안 들려. 안 믿혀. 좋아지지를 안 해. 그러면 좀 있으면 내한테 또 와 인마가. 또 이야기 듣고 두 번, 세 번 듣다가 너 내 시킨 대로 할래. 그 어려움 풀고 싶냐, 안 풀고 싶냐. 노골적으로 해버리. 응.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려면 이거 오지 마라. 내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말 안 듣는 놈이 이거 자꾸 들락거리면 절마도 어려워지고 나도 어려워져. 말 잘 듣는 놈이 오면 절마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고. 어, 요러니까 요런 거 분별 잘해야 돼. 그렇게 두세 번 이렇게 하다가 저 말 더럽게 안 들을 놈이잖아. 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니 어렵다며. 세 분이 나와갖고 어렵다고 이야기해 놔놓고 니가 어려움을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하니까 언니 풀고 싶지 그럼 내 말 들을래. 아 좋지요 이러면 명령을 딱 해. 어, 이 말 안 들으려면 앞으로 요 오지 마라. 왜? 니가 어려워질 거니까. 어려우면 절대 안 풀린다. 그럼 명령을 해. 그게 제자야. 제자는 법을 줄 줄 알아야 그때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응? 여러분들 정법을 공부하면서 이거로 갖고 내가 어려움이 풀리고 내가 희망이 생기고 다시 생기를 찾았기 때문에 이 법만이 당신들의 쓸 수 있는 무기가 돼. 이 법을 주면서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니까
내 말을 듣고 가갖고 노력하는 만큼 절마가 30% 노력하면 30% 풀리고 절마 70% 노력하면 70% 풀리고 100% 노력하면 100% 풀려. 노력 안 해. 하나도 안 풀려. 딱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법이에요. 법의 힘은 요렇게 운영되는 거야. 네가 어렵다 했으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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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니까 얘하고 두 말 없이 계산 없이 그냥 그걸 떠들면 다 풀려. 아픈 것도 다 풀리고 암도 낫고 다 나서. 왜? 내한테 보내준 것은 내가 나서줄 수 있는 암이라서 그래. 그래서 내한테 보낸 거라. 그래서 인연법을 찾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 내만 잘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엄청 잘난 사람이야. 에? 하느님이 잘 키워낸 사람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없는 건 법만 없었어. 법을 내가 내려주자. 이 정법을 써라.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데 이 법을 써라. 니한테 어려워하거든 이 법을 써가지고 이걸 들어라 하라. 그럼 그 사람이 풀어지고 네 말을 듣게 되고 인연이 돼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 오케이?